세계식량농업기구 FAO에서 5월 세계 식량 가격지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또 상승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곡물값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 워낙 강력한 섹터, 이 음식료 업계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까지 좀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당장은 움직이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도 이 음식료 업계에 영향을 미칠 부분까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9%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5월 달까지 3월 3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7개월째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3월 이후로 그 하락폭에서 증가세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다 곡물, 유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왜 일어났나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유럽이나 북미, 흑해 지역에서 이 수출국을 중심으로 작황 우려감이 좀 보였습니다. 이 경기 세계 기후가 좀 이상하게 변하게 되면서 이 작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우려감이 강력하게 보여진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정학적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의 이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흑해 지역 항구 시설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작황도 문제가 되었는데 수출되는 부분에서 문제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식량 가격, 특히나 곡물 가격 위주로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는데 우려감을 더하는 건 이상기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엘니뇨였습니다. 이 라니냐는 해수면 온도가 0.5도 정도 낮은 상황이고 이 엘니뇨는 0.5도가량 높은 상황인데요. 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이 엘니뇨는 사라졌지만 라니냐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면 가격 변동성, 곡물 가격 그리고 음식 가격의 변동성을 심화시킬 텐데 특히나 이 라니냐는 직접적으로 이 추위를 더 강력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북반구의 강추위를 유발해서 유가 상승도 자극을 할 것이고 곡물 가격, 뭐 당연히 작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이 곡물 가격을 상승하는 그 상황을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유가도 올라갈 것이고 이 곡물 가격 자체도 올라가게 돼서 이 곡물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식품업계에 좀 위기감으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식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식량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식품 가격 안정화를 찾았고 이가 또 식품업계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증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길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격 인상으로 작용을 할 텐데 통상적으로 곡물 가격 인상과 가격 인상, 제품 가격의 인상은 6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이후, 6개월도 더 이후에 이 식품 가격이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단연 해외 모멘텀이 강력한 기업들, 뭐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 이 특히나 가격 인상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방향이 더 쉽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CJ제일제당 워낙 요즘 강력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내년 하반기에 이렇게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면 가격 인상을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이 흐름 깊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진짜 저희 마켓무버에 딱 맞는 기업을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7% 이상 상승률 나오고 있고요. 20만 2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0만 원대 다시 한번 뚫어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 디스코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반도체 커팅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이오테크닉스가 애플 쪽에 공식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네. M4칩이죠. M4칩 생산을 위해서 이오테크닉스의 피코세컨드 그루빙 장비가 적용을 받는다라고 지금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루빙 장비는 웨이퍼를 이제 자르기 전에 한번 더 미리 좀 잘라놓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뭐 마커, 어닐링, 그루빙, 뭐 스텔스 다이싱 등의 장비를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퍼 다이싱 시장은 거의 일본 기업 디스코사가 한 70%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오테크닉스가 기술력이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HBM 시장으로 갔을 때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어닐링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실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의구심은 좀 그러니까 약간 긴가민가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애플의 M4 칩 생산에 이 장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애플은 지금 이 M4 칩에 엄청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WWDC에서 그 AI, Siri AI 버전이 뭐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이것이 애플의 제품 교체 수요를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든 애플의 기기에서 Siri, AI Siri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건 5%밖에 안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아이폰 15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맥스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 이하 버전은 아예 적용 못 받으니까요. 그러면은 M4 칩이 상당히 사활을 걸고 있고 또 기존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 선뜻 새로운 기업,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하고 있었던 기업에서 좀 바꿔서 장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하게 그동안 이제 기술력이 인정을 받아왔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BM 쪽으로도 이오테크닉스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만 나왔었다가 이번에 이제 애플의 장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매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사실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떨어지는데. 그죠. 네. 이제 떨어진다기보다는 기대감 소멸이니까. 근데 네. 주가 같은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뭐 한 20% 이상 그죠, 네. 뭐 상승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한 7% 올랐다가 조금 지금 6% 정도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오테크닉스가 좀 위치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28만 원에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일단은 계약 뉴스가 나왔고 주가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오늘 뭐 급등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 뉴스 대비해서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만 제가 보기엔 다음 주까지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시장이 좀 늦게 반응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쵸? 보니까는 네. 뭐 웹툰 관련해서도 사실 네이버 웹툰 상장한다 이미 나온 뉴스인데 그 다음 주에 뛰기도 하고 네. 역시나 이오테크닉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말씀처럼 M4 칩에 현재 사활을 걸었고 이오테크닉스가 여기에 결국에는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주가는 오늘 10% 올랐다가 약간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은 재료 좋고 실적에도 강력하게 반영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2%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반조민 소장님께서는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슈는 뭐 조선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슈보다는요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한화오션이 총 발행 주식 수의 한 35% 가량이 그 보유 예수가 의무 보유 그 등록이 해제가 됐습니다. 전이 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원래는 좀 조정폭이 거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조정폭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급적인 이탈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차익 시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급등은 갭 상승을 좀 크게 띄웠을 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원래 이제 조선사 대표적으로는 그 갭 상승을 크게 띄우는 케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별 문제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 좀 이슈가 많죠. 그러니까 그 대형 해상풍력 설치선 진수에 따른 내용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함정 핵심 기술 연구 개발 그 전전기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 캐나다 3사 잠수함 관련된 사업도 있고 또한 제일 중요한 거는 HD 현대중공업과 노이즈까지 있다라는 점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다른 조선사들보다도 도크가 좀 아직까지 좀 많이 비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중에 추후에 수주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한화오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선과 관련된 이슈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때 이 동사가 상표 등록을 하나 했던 게 뭐냐면 하나 드릴링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 드릴링이 시추 그리고 시추선 그리고 석유 가스 시추업을 좀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당시 때 특허와 상표를 등록을 했는데 지금 시기 때가 좀 맞물린다라고 그러네요.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추선은 하나밖에 없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멘텀이 이쪽으로 좀 작용을 해서 테마로 좀 부각될 가능성도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오션의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개별적인 이슈인 이 하나 드릴링 상표 따른 내용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현대모비스인데 오늘 좀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에는 25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27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침에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급등을 하길래 뉴스를 한참 찾아봤습니다. 근데 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제 공매도가 좀 연장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건가? 뭐 저 PBR 기업들이 오르는 건가 했는데 또 그렇게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오르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뭐 한 12시쯤인가 11시 반쯤에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죠. 맞아요. 뭐 정몽구 회장님이 뭐 돌아가셨다라는 어떤 루머 이런 찌라시가 좀 돌았다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씁쓸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뉴스가 아닌 걸로 옳은 거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아닌 걸 이용해 가지고 일단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배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거나 혹은 이런 이슈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참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픈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비슷한 이슈가 SK였죠. SK가 이원 상속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또 아주 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효성그룹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지분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이 경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이 어찌됐든 이제 현대차그룹이 이 승계 작업이 계속 언제 하냐 언제가 하느냐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승계 작업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진짜든 아니든 주가를 일부러 안 띄운다라는 인식이 좀 있죠. 왜냐하면 주가가 비싸질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못 오른 거의 어떤 이유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뉴스는 이제 찌라시였지만 이것이 발판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승계 작업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왜냐면은 정몽구 회장님이 86세라는 거를 저도 오늘 처음 오래간만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저는 이 이슈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걸 감안한다라면 현대모비스 현대 글로비스가 여기서 다시 저점을 하락한다기보다는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조미 소장 그리고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